이 김용환 작곡가도 예, 예. 얘기할 만한 경험이 있으면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뭐 예, 예. 이제 유명 가수예요. 네. 그분 이제 공연 때 제가 이제 기타를 쳤어요. 아, 세션을 했죠. 예. 네. 세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연한 가수분들 제가 한 50명이 넘습니다. 제가 연주한 가수가. 그렇지. 예. 웬만한 가수는 제가 다 해봤어요. 공연 세션을. 했는데 웬만한 가수를 다 해봤다고요? 예, 예. 아, 네. 주로 좀 연령이 50대 이상 가는 가수. 7080 가수분들은 다 해봤어요. 맞아, 있어요. 그거 자꾸 이렇게. 멘트 많이 했잖아요, 할 만큼. 그 제가 10분에 한번 얘기하는데, 그걸 끼면 어떡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제가 15분에 한마디 하는데, 그걸 끼니까. 예, 예. 소리가 치고 가만히 계시고, 우리 김영환 씨 말씀 좀 들어보죠. 15분만에 한마디 하는 건데. 그걸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 가수가 뭐가 없어요. 조용히 좀 해봐요. 자, 인정. 자, 얘기 들어보죠.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공연 끝나고 제 지인을 통해서 네. 어떤 여자분이 식사를 하고 하기를 원한다. 제가 갔죠.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네. 당신의 음악 환경이나 제작 환경을 몇 배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대신 자기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친구. 저보다 한 두 살이 연상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의 취미가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찜질방. 굉장히 좋아요. 전 굉장히 싫어요. 더워서 못 있어요. 그렇지. 근데 한 번에 같이 갔는데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네. 그 부스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부스. 꼭 사람 없는 부스를 찾아. 아이스방 영하 7도예요. 그 제가 들어갔어요. 아 진짜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져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근데, 추운 데서? 근데 솔직히 뭐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우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추우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못했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말을 근데 안 돼요. 아, 찜질방에 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스방은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영하 7도, 영하 7도. 얼마나 추운데. 반바지 입고. 여성분들도 네. 그렇게 화끈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화끈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때부터 일단 주제가 성이었어요. 아, 처음부터. 예, 저는 때 응했군요. 응했죠. 응했고 그리고 그 영화의 온도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안 된 거군요. 안 된 거. 저한테 예, 처음 한 질문이 뭐였어요? 네. 어떤 거냐면 어떤 스타일의 성적인 여자를 좋아하느냐. 제가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물이 많은 여자가 좋다. 그때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 통한 거예요. 제가 첫 마디가. 그래서 사우나로 간 거고. 예, 사우나 간 거예요. 네. 물이 많잖아요. 그 마인드는 비슷하신데 몸이 세팅이 안 된 게 안타깝네요.